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2021 대구광역시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개최가 되는 자리에서 시상식을 거행하고 수상자들 및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장상수 대구시의회의장 및 시의원을 비롯한 새마을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지역 발전과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새마을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전,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에 성공적인 추진과 탄소 중립 실천을 다짐하는 자료로 마련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새마을의 주체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2021년 새마을운동 성과보고와 새마을 지도자 포상 수여식, 대구시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새마을 동아리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세대보안, 영과 구를 잇는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영수 대구광역시 새마을회 회장은 지난 51년을 이어온 새마을 운동을 구라고 한다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 공감과 실천의 생명운동을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영과 구가 만나는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새마을 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새마을 지도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과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난 영향력을 발휘해주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14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